비 오는 날 아침. 안녕하세요. 안녕, 웬식이. 네. 잘 지내셨죠? 안성 대추협회 회원들이 정택 씨네 농장을 찾았습니다. 쟤 방금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회장님 뭐, 오셨네? 뭐 마스크 쓰고 모자를 푹 눌러 쓰시니까 난 다른 분이 어디서 오시나. 기대해야지. 터진 게 없네 그래도요. 아마 우리는 어제 그 터진 거 따가지고 작업하느라고 밤 9시에 끝났어. 열거부터 작업할까? 그럼 이건 열거 해야지. 돼요, 안 하면 다 썩어버릴 거야. 그러면은 일이 저기 바깥에서 준비하고 그렇게 우선 열거부터 한 개씩 맡아서 하는 거라고 하지 마. 안성 대추협회는 새롭게 대추 농사를 짓게 된 50여 가구가 활동 중인데요.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농장끼리는 품앗이를 하며 부족한 일손을 거들고 있습니다. 요즘에 은식이 농사 잘 짓고 있어요? 예. 아유. 지가 한다니까는 잘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우리 아들은 지 친구들 데리고 와요. 따 먹으려고. 그래서 좋은 거 아니야? 걔네들 오면 대추 많이 없어져요. 그렇죠. 저한테 공연용은 저기 보니까 여기. 나는 이제 다 들어. 근데 1년 내 농구 선정으로 가을에 수확하는 기쁨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재밌잖아. 대추가 너무 잘 됐어요, 우리 회장님은. 그런데 아들하고 같이 하니까 어떠세요? 일은 뭐 엄청 열심히 하는 건 사실이야. 아니, 요새 젊은 애들이 힘든 거 하려고 그래? 아무도 안 하고 차라리 집에서 놀이지. 저렇게 하는 사람들은 대단한 거야. 야, 그래도 우리 저기 은식이야, 애썼다야. 나 닮았으면 큰일 나지. 이거 그러면 고르대기 누워주라니까. 다들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잘한 거지. 이게 제가 잘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래도 공부를 많이 했잖아. 네. 뒤에서 아들 물질 앞으로 조종을 잘해주면 은식이가 많이 크지. 기껏 빼들어갖고 나가라면 또 뛰어. 쫓겨나 못 뛰어. 조금 더 갖고 있다가 조금 내가 뒷배를 더 봐주고 이제 넘겨줘야지. 아들 은식 씨가 처음 귀농했을 땐 부자간 의견 충돌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정택 씨의 전통 방식 노하우에 아들 은식 씨의 아이디어가 더해져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찰떡 호흡은 주변 농가의 부러움을 사고 있죠. 한창 대추 수확을 하는 사이 아내 형미 씨가 어디론가 가는데요. 아, 점심 준비를 하러 온 거군요. 궂은 날씨에도 농사일을 도와주러 온 이들을 위해 영양식을 준비했습니다. 이따 같이 해서 먹어요, 우리. 네, 풀 끓여가지고 비도 오고 소주 한 잔. 오케이. 직접 기르고 딴 대추를 듬뿍 넣고 끓인 영양 만점 닭백숙입니다. 그릇이 아이고 야, 맛있게 드세요.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저기 해다 주니까 저 잡다 봐요. 저기 해다 주니까 우리 저기 이사님도 이거 해다 주니까 한번 올라가서 잡다 보셔. 자, 은식아 고생했다. 아줌마 좀 와. 아빠를 놔주고 아줌마 좀 어떻게 해? 아빠 줄까? 그때 그 닭다리 딱 두 개 밖에 없는 거라 하나는 아들이고 하나는 아빠 좀 그 아이고. 누가 보면 우리 저긴 줄 알겠네. 여긴데. 여기 문 열어요. 선생님. 사모님 일로 오셔. 처음에 대추 농사를 안 짓기 전에는 대추에 영양소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이게 영양소 덩어리도구만. 숟가락. 하여튼 그 면역을 강화시키는 데는 대추만한 또 그런 과일이 없다고 합니다. 하여튼 많이 드셔야 돼. 대추가 이게 한 가지 단점이 있어. 영양가가 많고 간에 좋다 보니까는 이 술을 많이 먹네. 간이 그 해독작용이 나서 그 결과가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된 거야. 어제 많이 잡수죠. 그 저기 많이 잡수고 내가 이제 늘 그 군막가 생각하는 게 그 가족처럼 이렇게 품앗이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이게 이렇게 이웃집안에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여러분들 올라간 고생 많으셨고요.
약간 많이들 드세요. 취업회를 예! 예! 의식이 고생했다. 고생했습니다. 의식이 고생했어. 자, 이겨. 여기 밑에 있는 건 뭐지? 아빠 엄마 빼놓고까지 둘이 알콩달콩 둘이 잘하네. 샘나무 와서 하던가요. 대추협회 회원들의 도움으로 꽤 많은 대추가 수확됐습니다. 대추는 깨끗하게 세척을 거쳐서 건조기에 말린 후 건대추로 판매가 되는데요. 됐어. 갖다줘. 은식 씨는 대추 가공업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시원해. 뭐래? 손이 뭐야? 약간 얹어보려고. 시원해. 우리 아빠 봐봐. 손이 안 들어, 손이 안 들어. 잘한다. 얼마 남았어? 조금 더 해야 돼. 수익을 낸 지 얼마 안 된 초보 농사꾼들이지만 안정기에 접어들면 부가가치를 내는 사업도 키워 안성의 대추 선도 농가가 되고 싶다는 꿈이 있습니다. 오늘 뭐 주문 들어온 거 있어? 지금 같은 게 브랜드 쪽에서 연락 와가지고 바로바로 그거 준비되는 대로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는. 써준다는 건데. 그래서 그게 언제 갖다 달라는 건데? 오늘 갖다 달래. 당장 오늘? 오늘 갖다 달라고. 그걸 지금 말해. 일단 갔다 아마 와갖고 자꾸 가서 인사드리고. 네가 농사를 짓겠으니까 네가 농사 짓는다고 그 얘기도 하고. 뭐 믿고 써달라고 그 얘기를 하라고. 그렇게 해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차근차근 그 손님을 확보를 하는 거야. 그래도 계속 주문을 받아오니까 우리는 팔로 확대를 하는 것 같아. 네가 정성 들여가지고 맛있게 농사를 쳐가지고 자꾸 주문이 들어오니까 아빠가 마음에 아직도 느껴서 좋다야. 근데 아빠도 자신감도 생기거든. 그동안 팔로는 주로 아버지가 맡아 했는데 이번 거래는 은식 씨가 주도해야 하는 상황. 상태 괜찮네. 첫 거래를 트는 자리인 만큼 대출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비합니다. 나 다녀올게. 처음 아버지를 돕겠다고 시작한 농사지만 언젠가는 혼자 독립해 농사를 하고 싶은 꿈이 있는 은식 씨. 그만큼 이번 거래를 잘 성사시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찾아간 곳은 농장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삼계탕 업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0kg짜리예요? 네, 10kg짜리. 저 부셔야 되잖아요. 네네. 이거 지금 너무 좋은데 물건이? 네. 저희 지금 쓰던 게 이만한 거거든요. 아, 저게 지금 더 크죠? 이게 저희는 제일 작은 사이즈인데. 아, 되게 좋네. 저희 그럼 이걸로 쓰면 딱 맞겠는데요? 그럼 가격은 네. 7만 원인 게 어떻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건가요? 10kg에 7만 원이고 이제 대량을 더 쓰신다고 하면 약간 조정은 해드리고. 이게 지금은 가격이 좀 싸다고 보는데 네네. 내년 뭐 여름 이때쯤 되면 가격이 확 또 뛰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 네. 한번 들어간 가격으로 이렇게 올리진 않아가지고.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써보고 네네. 제가 연락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낸 은식 씨. 처음 치고는 괜찮은 결과입니다.